밥 먹으러 가야지. 저 친구는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네요. 그러네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냉장고. 음료수만 가득 차 있네. 산 음료 좋아하는구나. 아. 저게 꽂혔나 봐요, 지금. 네. 짜장라면, 짜장라면. 아, 이건 못 참. 근데 사실 저게 맛있을 나이긴 하거든요, 지금. 네. 맛은 있어요, 맛이 있는데. 저거에 김치만 있으면 끝나요. 진김치입니다. 저게 저걸 먹는다고, 지금? 굶진 않은데 삼각김밥 이런 걸로 대체적으로 싼 거? 이런 거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각김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거에 느꼈어요. 왜냐하면 시설에 나오기 전에 막 한 달 전에는 나오면 굶어 죽을 줄 알고 막 음식도 입에 넣는 대로 막 다 넣고 배부른 데도 넣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데? 뭐지? 고지서. 아, 고지서. 아, 고지서. 고지서. 수도요금. 아, 저걸 결제를 하려고 하나 보다. 아, 스스로 다 챙겨야 되잖아. 1190원. 제가 가스비를 안 내고 전기세를 안 내고 그러니까 개념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는 방법도 몰라서 한 3개월인가 그때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자도 내고 그랬는데 그때 독촉장 와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장바구니 예쁘다. 가방도 이렇게 딱 마련하셨구나. 네. 저렇게. 저렇게. 좀 옆으로 놔주지. 오, 장바구니네. 미소가 딱 떠오르네요. 상당히 무겁구만. 뭐가 있을까? 설레는 표정. 오. 뭐가 많아. 고추, 조선 된장, 오, 에그. 일단은 그 뭐지 재료를 제가 봤는데 초록색 나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도저히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남성분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어요. 40대, 50대 정도 중년의 남성분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어, 맛있겠다. 어머, 신장당선이에요. 정확히 맞췄네요. 아, 안녕하세요. 뭘 저렇게 웃으면서 잘을 봤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봐요. 거의 팬미팅이네요, 지금. 규칙? 규칙이 또 있어. 규칙? 아, 규칙 있나요? 오. 장보기 규칙, 밀키트 등 간편식 구매 금지. 2. 제철 채소 필수. 아, 이건 당연히 필수고. 3번. 3대 영양소. 아, 이게 참 어려운데. 3대 영양소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세 개 얘기하는 거겠죠? 비용 한도가 48,500원. 요즘 물가 모르고 했네. 어렵네. 어려웠습니다. 어렵네. 된장 팔아요. 된장 파네. 시골에서 네. 직접 담은 된장입니다. 아, 그래요? 재래식 된장? 예, 예. 조선 된장. 저 이거 하나 주시고요. 예, 예. 예. 아유. 너무 저렴하시게 주시고 장민호 씨가 오셨다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확실히 재래시장이. 안녕하세요. 싸다. 이 인정이 정이 넘치더라고요. 이거 맛있겠다. 많이 파세요. 네. 고기를 좀 사려고 그러는데 두부 조림에 들어가는 이제 조림. 네, 어떤 부위가 괜찮을까요?
다진 소고기는 네. 한 우둔살이거든요. 우둔살이요? 네네. 엉덩이살? 네, 아, 네. 그걸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0g. 직접 요리하시는 거예요? 네, 자립 준비 청년들이 있거든요. 아. 뭔가 제대로 된 한 끼를 아, 예. 좀 선물을 하고 싶어서. 아, 좋은 치즈로 하시니까 네. 제가 대패 삼겹살 선물로 어? 드릴게요. 오, 고맙습니다. 네. 선물로 고기를 네. 주셨어요. 대패 삼겹살? 네. 대패 삼겹살? 네네네네. 아, 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신기한 게 있네요. 네, 어떤 거요? 영웅이가. 아, 여기. 아, 임영웅 씨? 아, 영웅이가. 형아, 반갑다. 생선은 혹시 어떤 게 제철이에요, 지금? 어, 생선은 요새 가자미가 알도 들고. 가자미? 아, 가자미 좋죠. 야, 이게 지금 알이에요? 네. 이거 가자미는 살란 게 살도 두툼하거든요. 한 마리 4,000원짜리인데 네. 이렇게 세 마리에서 만 원씩 기르고 한 끼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또 요리를 안 해 먹으면 또 상할 수가 있어서 그럼 저희 죄송한데 한 마리만 좀 괜찮을까요? 아, 한 마리 제가 큰 걸로 4,000원에 드릴게요. 어, 고맙습니다. 네. 네. 요번에 제가 선물로 네. 하나 드리고 싶어서. 아, 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청년 자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고. 네, 네. 진짜 아, 고맙습니다. 네. 몸으로. 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시장의 맛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담아서 주시니까. 딸기 오늘 끝내줘. 아, 일단은 저희가 과일도 과일인데 그 제철 나물들이나 네. 요즘 나물들이 네. 또 많이 나오기는 네. 세발나물이랑 야, 이거 샐러드처럼 이렇게 무쳐 먹으면 되죠? 요거 하나 주시고요. 네네. 그 된장찌개를 저희가 끓여야 되니까. 아, 애호박. 호박 있어야 되죠. 큼직한 걸로. 네, 감사합니다. 귤 있어요? 귤 있습니다. 아, 토마토 같은 게 사실 좋긴 하겠다. 끝장나. 전 토마토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아, 끝장나. 감사합니다. 네, 이거 주시면 되고.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다 주고.